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글이나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결과물인 말이나 글을 접할 때면 이따금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말에 조선일보에 오랫동안 좋은 칼럼을 기고한 한신대 윤평준 정치학과 교수의 글을 유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 철학을 하셨기 때문에 문체가 좀 유려하고 굉장히 좀 화려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읽는 편은 아니지만 윤평준 교수의 글은 제목이 좀 이렇게 끌리게 되면 비교적 좀 정독하는 그런 편입니다. 1월 8일에 쓴 칼럼의 제목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런 제목을 보면 누구든지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래는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라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독재라든지 또 연성 뭐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또 이제 공수처 같은 것 출범을 보면서 야, 이 사회가 정말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칼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좋은 이야기라는 것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문정권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것인가라는 그런 성찰로 승화되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문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인 절차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동원해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공격했다는 데 있다. 누구나 동의하죠. 삼권 분립을 와해시키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공격하고 그냥 법을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것이 정말 문정권 하에서는 너무나 국민들, 보통 양식 있는 국민들이 참아내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또 윤평중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지지층을 앞세워서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하고 무절제한 권력 형사를 임삼을 때 우리 헌정체제는 경악할 만큼 취약했다. 현대 공화정의 모태인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 불복이 빚어낸 갈등이 미국 민주주의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서도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면 미국에서 대선 불복이 왜 발생했느냐? 왜 그러면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가 발생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 이유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가 가장 큰 문제가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권력자를 교체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민주주의 위기가 왜 발생했냐? 뭐 아름답고 화려한 말 같은 거다 이렇게 뭐다 좋다 이야기죠. 그러나 정치학 정도로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위기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부분인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엔 좀 힘이 들면은 그래도 간접적으로도 그렇게 언급해야 되는 거죠. 현대 공화정의 모태인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 불복이 빚어낸 갈등이 미국 민주주의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대선 불복이 발생했냐? 그런데 일체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참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붙인 겁니다. 윤평준 교수의 글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기대한 바가 있었죠. 직접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지금 대선 불복 문제라든지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에는 쌍둥이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꼭 같은 문제가 선거상의 불공정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터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칼럼을 읽은 거죠. 보통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읽을 때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4년 통치는 민주주의 미명으로 헌정 질서를 해체한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다.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보여주던 문정권은 시민적 자유와 권리에 입각한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했다. 그럼 시민적 자유와 권리에 입각한 민주주의 규범을 왜 무시할 수 있게 됐느냐야. 그 무시할 수 있게 된 것은 4.15 총선 과정에서 민의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대북전단법이란 모든 걸다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은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보면서도 야, 이거 정말 참 사람들이 정말 편리하게 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정권은 자신들의 권력 남용을 헌정질서 차원에서 제어하려 한 자유언론, 검찰법원을 국가의 적으로 공격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윤 교수님 하시는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고 민주주의 외형만 유지하면 정치적 경쟁자와 비판 세력을 박멸하는 전체주의적 전제정치는 한국적 연성 파시즘의 출현을 의미한다. 다 좋은 거죠, 다. 근데 그 짧지 않은 칼럼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온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선거 부정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사기 투표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투표 사기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민주주의란 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는 체제지 않습니까? 권력자의 교체가 불가능한 것이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그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거죠. 선거가 부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요즘 미국에서 흔하게 나오는 말로 투표 사기나 선거 사기 같은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글을 참 잘 쓰는데 어떻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직접 언급하든지 아니면 좀 간접적으로라도 우회적으로 필력이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슬쩍 언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조차도 제기하지 않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의 방식일 수 있었겠죠. 뭐 다칠 필요는 없을 테니까. 대학 교수 정도 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번 정도는 언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윤평중 교수가 이 방송을 보면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글을 좋아하는 작가니까 강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윤 교수 정도 되면 교수직이라는 게 좀 독자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미국 민주주의 위기, 대선 불복의 원인,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솔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오늘날 한국에서도 지식인이나 또 농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화려한 말을 다 쓰고 이렇게 하더라도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학문적인 진실성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자기들이 만드는 틀 내에서 그냥 같은 기계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면 같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계속 뽑을 수 있는 거 기계가 뽑아주는 거니까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님까지 뭐 이런 문제 입을 담으면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참 큰일 났다는 이야기.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